빼려고 달밤에 운동장 들어봤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러닝머신만 뛰다가 온다. 나는 아직 비만 체형이라서 일단 유산소로 살부터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바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정리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건 무산소 운동일까요? 유산소 운동일까요? 정답은? 유산소! 땡! 유산소예요? 땡!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 질문을 했을 때 100m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나요? 라고 먼저 되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한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단호블리십니다. 하지만 당연히 유산소 아니에요? 달리기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그 편견을 깨볼게요. 100m를 달리기를 하던 1km를 달리기를 하던 전속력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서 달리기를 했다면 이건 무산소성이 강한 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로 100m를 똑같이 달려도 천천히 조깅하듯이 달렸다면 이건 유산소성이 강한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간혹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두고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면서 하는 운동, 무산소 운동은 무거운 걸 들 때 힘을 꾹 줘야 돼서 숨을 참고 하는 게 무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아니고 무산소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호흡을 잘 해줘야 돼요. 다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산소를 가져다 써서 이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유산소 운동,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해냈으면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사실은 완벽한 무산소 운동이다 또는 완벽한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호TV에서 저랑 같이 하는 일반적인 운동들, 뭐 환골탈태 운동, 올인원 운동, 이렇게 집에서 하는 운동들, 흔히 바디웨이트, 내 몸의 체중을 가지고 하는 근력운동, 이런 운동들도 사실 유산소, 무산소성이 둘 다 있는 유무산소 결합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까요, 언니? 어쨌든 지방을 태우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소모 비율이 더 높다라는 이 명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소모하는 칼로리의 전체 양 자체가 적어서 이 안에서 아무리 지방 소모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무산소성의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지방의 양보다 절대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 소모하는 칼로리 자체가 적으니까 백날 유산성 운동을 하더라도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결심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냥 걷기만 한다, 헬스장에 가서 좋은 기구들을 내버려 두고 러닝머신만 쓴다 이러면 사실 되게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의 소모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 운동을 한다고 하면 무산소성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산소가 효율이 좋으니까 언니 무조건 무산소를 많이 하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운 게 무산소를 하면 당연히 금방 지치겠죠?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이 되는 그 부위의 근육이 지칠 뿐만 아니라 호흡근이 잘 받쳐줘야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걸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호흡근도 약해서 금방 지치다 보니까 산소도 들이마시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근육도 금방 지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펀치라인은 살을 제일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운동 방법일 텐데요. 바로 인터벌 운동이라는 방법이에요. 무산소 운동을 1시간 동안 내내 하면 좋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유산소 운동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산소성이 강한 근력 운동을 했다가 조금 강도가 낮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근력 운동했다가 유산소 운동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인터벌 운동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자동차를 몰 때 가장 기름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쭉 운전을 하는 것보다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하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연료를 효과적으로 빨리 소모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무산소 운동을 했다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다가 이걸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30분 동안 무산소 유산소를 섞어서 해도 우리 몸은 30분 내내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니 그럼 인터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겠죠? 어떤 운동이든 인터벌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5바퀴를 매일 돌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30초 동안에는 전속력으로 뛰고 20초 동안에는 조깅하듯이 뛰고 10초 동안에는 걸으면서 쿨다운을 하고 다시 30초 동안 전속력으로 뛰고 20초는 조깅을 하고 10초는 걷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 레인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전속력으로 수영을 하고 다음 한 번은 걸어서 레인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좋게만 들리는 인터벌 운동이라도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로 극단적인 절식, 단식 하는 다이어트를 병행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벌 운동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연료를 가장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우리 몸에 충분한 좋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과정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이 잘 먹어주면서 해야 내 몸이 잡고 안놔주려고 하는 이 지방들을 잘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터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무릎, 발목, 손목 이렇게 관절을 지탱해주고 있는 근육이 탄탄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운동으로 한번 다치면 나중에 어떤 운동을 해도 계속 아프다라는 트라우마 있어서 제대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는 저강도로 시작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강도를 올려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근육이 놀래지 않도록 충분히 웜업하고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아무리 인터벌 운동이 효과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라고 한다면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이런 즐거움을 먼저 알아가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살을 빨리 빼고 싶었을 때 섣부르게 운동장 가서 인터벌 트레이닝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인터벌 운동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말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근육의 아픔, 귀찮음 보다도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성취감 그리고 아 나는 운동을 오늘 했어 라는 자존감이 생겼을 때 더 내적인 동기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너무 과도한 과제를 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과제를 주면서 점점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끝!